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핫클릭입니다. 이 음을 들으면 절로 흥얼거리게 되죠. Let it be, let it be.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가 마지막 앨범 Let It Be를 녹음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54년 만에 다시 공개됩니다. 디즈니는 마이클 린지, 호그 감독이 연출한 비틀즈 다큐멘터리 Let It Be를 오는 5월 8일부터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가 1970년 5월 개봉 이후 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영화에는 비틀즈 멤버들이 1969년 1월 Let It Be 앨범 제작을 위해 함께 곡을 연습하고 녹음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반세기 전 촬영된 다큐멘터리를 더 나은 화질로 복원하는 작업은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유명한 피터 잭슨 감독이 맡았는데요. 잭슨 감독은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마이클의 영화 Let It Be가 마침내 다시 공개돼서 정말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 공식 개막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된 베네치아 비엔넬라의 이스라엘관의 모습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채 전시 연기 안내문이 걸려 있는데요. 안내문에는 이스라엘관의 작가와 큐레이터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올해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가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의 휴전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될 때까지 전시에 나서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스라엘 관의 큐레이터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전쟁 때문에 전시 개막을 연기하고 있지만 전시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김이어라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과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김이어라의 소속사 그램 엔터테인먼트는 김이어라가 지난해 불거진 일련의 사안과 관련해 당사자들을 만나 오랜 기억을 정리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는데요. 각자의 삶을 응원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또 김이어라가 대중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인생을 다져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